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었었어요. 사도들은 계속해서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때로는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이 밭이나 집을 팔아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어요. 믿는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 하고 불렀어요. 바나바란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어요. 앙차앙차, 아우 아르마, 이게 뭐야? 전도사님, 장난감 없는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아름이도 갖고 싶었을 텐데, 저는 비슷한 것이 있어서요. 친구들 나눠주면 저도 줄 수 있어서 행복하고 받는 친구들도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래, 전도사님이 잘 나눠줄게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아름이는 자신의 것을 나눠주러 가지고 왔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나눠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주고 옷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옷을 서로 나눠주면서 서로 부족하거나 배고프지 않았어요. 때로는 자신의 집이나 땅을 팔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가지고 왔어요. 제자들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중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주변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 미스터 헬퍼 이렇게 불렀대요. 그 뜻은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나요? 혹시 욕심쟁이, 구두쇠, 얌체, 질투쟁이 그렇게 부르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힘을 주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돈은 누구에게나 중요해요. 그런데 바나바 자신은 어떻게 자신의 땅을 팔아서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해요. 만일 바나바가 땅을 팔고 내일 내가 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걱정하였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바나바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내일 것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는 부족하고 내가 편하면 누군가는 힘들어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섬겨주고 더 나누어주다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할 거예요. 전도사님, 저도 미스 헬퍼로 불러주세요. 그래요, 미스 헬퍼.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도 미스 헬퍼, 미스터 헬퍼 그렇게 불릴 수 있도록 더 섬기고 더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친구들과 동생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욕심부렸던 건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바나바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누어주는 제가 될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빨리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으로 재밌는 노래 해봐요. 바나바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모자로 나의 사랑을 표현해 봐요. 하나는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봤어요. 이제 곧 성탄절이라서요. 우리 친구들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너무 궁금하죠?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우리 오늘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네, 준비물은 집에 있는 종이 접시, 하얀 종이 접시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자주 쓰는 마커와 예쁜 색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가위도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해볼까요? 네. 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종이 접시 다 접었나요? 그리고 이제 그려줄 거예요. 전도사님은 십자가를 들고, 전도사님은 저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려볼게요. 자, 그려볼게요. 자, 자 라인을 따라 그려주세요. 자, 전도사님 보여줄게요. 전도사님 보세요. 이렇게 동그란 라인을 그려주고 십자가 모양으로 여기를 잘라줄 거예요. 그러면 추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추리도 반쪽만 우리 친구들이 그려주세요. 동그랗게 밖에 선을 따라서 그리고 안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을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한번 잘라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종이 접시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접은 곳에 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십자가 모양 그리고 잘라주세요. 한쪽 끝을 이어지게 잘라주시고요. 한쪽은 이어지게 잘라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죠? 자, 이것으로 아이들이 대칭도 배울 수 있어요. 자, 이제 펴볼게요. 짜자잔! 십자가가 되었어요. 이야, 너무 멋져요. 그럼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빼죽빼죽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 판으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한쪽은 이어지게 해주시고 한쪽은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위로 자르고요. 빼죽빼죽 아이들이 이것으로 대칭도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예쁘게 색칠해주세요. 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곧 성탄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신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어요. 전도사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심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바나바처럼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놀이로 만나요. 안녕.